자, 오늘은 제가, 어머. 오늘은 제가요, 아, 울트라 캡숑님이 10개로 팬가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방탄바라기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늘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는데, 낙지랑 육회랑 먹는다고 했었고, 육회 비빔밥, 그다음에 소고기 뭇국,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 만들었어요.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 보이죠?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애벌레 아니고요. 그다음에 소고기 뭇국은 백종원 레시피대로 했어요. 그다음에 자, 이렇게 비빔밥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간을 다 했어요. 간다 하고요. 이렇게. 너무 맛있다. 육회 간다 했어요. 이거 제가 만드는 거예요. 아, 송글씨님 어서 오세요. 그때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한 입만? 밥을 비벼보겠습니다. 수시야, 안녕. 여기에 경상도식 그건 안 먹어봤는데요. 고추장 할 때. 젓가락으로 비벼야 돼요. 젓가락으로 비벼 비벼. 메뉴 짱이에요? 고맙습니다. 팔뚝이 얇아 보여요. 오늘 논은 되는데 원피스 아니에요. 티예요, 티. 됐다. 좋아. 좋아.
팔꿈치 안 다쳤는데? 유아리님이 한개 고맙습니다. 빙가리 어서 들어오세요. 한 입만 달라고요? 이거 잡숴봐. 잡숴봐. 낙지가 탁 떨어졌어. 낙지 잡숴봐. 만복상의 먹방요? 다음 주에요. 노래 천사님 어서 오세요. 해꼼주님 어서 오세요. 준비하는 시간 1시간 반. 나 지금 보고 있잖아요. 생방송입니다. 어머, 마실 거 안 가졌네. 양채님 어서오세요. 여러분, 나 물 좀 가져올게요. 물 가져왔고요. 네, 공실님 약속 지켰습니다. 캠 안 바꿨어요. 노른자도 하나 더 넣습니다. 깔라만 씨가 들기셔요. 달류라 메세이님이 10개 뱅가이 고맙습니다. 아, 이 안경이 제일 나아요? 아, 오늘 재료 다 해서 5만원 안 들었어요. 좀 저렴하지. 육회거리는 450g. 희연님 어서오세요. 꼼주님 고맙습니다.
맛있겠지. 더현님 직접 만드세요. 마더님 어서오세요. 깨나무 안녕. 육회거리 사가지고 참기름, 마늘, 간장 조금 넣고 소금, 설탕, 다진 마늘. 또 뭐지? 인터넷에 치면은 레시피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안경 USH 안경 모델은 UFO028 살 빠졌나? 육회 맛은 어떻게 표현하지? 되게 고소해요. 남숙님이 한개 팬가에 고맙습니다. 파프리카예요. 잠깐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뒤트름 좀 했습니다. 뒤트름. 원희님 안 했어요. 아, 방송 매일 안 하시는 이유가 낮에 좀뭐할게 있어가지고요. 담비언니 오랜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채팅 속도가 있네? 그 진짜 단축콩님. 안 잘라줬어. 너 이러면 안 되는데? 이야! 붙어서 그래. 이야! 필러 맞은 게 아니라요. 입술 라인을 좀 높게 그려서 그래요. 미안, 잠깐만. 첫 피부인가 모르겠어.
응? 용트림. 용트림인가요? 아, 짱구님 고마워요. 우결이 장군님이 시간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아요. 남숙님 고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장군님 일이 랜덤이라 안 될 것 같아. 내가 사정사정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됐어요. 아직 얘기는 안 해봤는데 이건 다 먹지. 뭐 혜정님 장군님 팬이에요? 오늘은 육회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아는 언니 집 놀러 가가지고 어머 쪼로와 애봉이님이 100개를 쪼로님 고맙습니다. 너무 또로님 고마워요. 고마워. 왜 이렇게 싫어해요? 봉찌님 어서오세요. 뭐 깔라맛이 주문했어요. 리액션 공부하죠. 어 이꾸어요님. 예. 밀푀유 만들어 먹고 와인 한 잔씩 먹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오늘 언니들 한 6명이랑 같이 영화 봤어요. 그거 옛날 영화 더티 댄싱. 패트릭 스웨이지 너무 멋있어. 응? 그렇게 멋있어. 옛날 건데도 멋있어. 다음 주에는 천장지구 보게. 천장지구 아는 사람 있어요? 천장지구 얼마게? 얼마게? 쇼리베라님 때문에 얼마에 왔는데
짠짠지고 얼마예요? 오, 아주 있는 사람 있네. 남숙님, 꾸영영. 유덕화 나오는데, 유덕화. 나 거기 음악도 기억해. 막 코피 닦으면서 막, 바바바바바, 바바바바, 빵빵, 빵빵, 빵빵. 이거 다 해서 그 재료만 한 5만 원안 들었어요. 중경상님. 어머, 유덕화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 나 나이 밝혔는데 39. 어머, 죄송합니다. 시털이라고 그래가지고. 야, 40대 아니야! 내년이 40대 공식 붙잡고 있어야지. 짜증나. 39나 40이나 엄연히 틀립니다. 앞자리 소가 틀려요. 빠바바. 40대 노래 없나요? 40대 노래? 40대에 관한 노래 없어요? 내 나이가 부록인데. 먹방에 부록이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유해진 같은 남자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이 받아준다면 당장 가고 혜진 오빠! 참 좋아합니다. 유해진. 너무 좋아. 유해진, 유해진, 너내 꼬야. 띵띵뽕뽕 이간질하지 말고 나가 나가 있어. 난 유해진 같아. 유해진. 나이 얘기하니까 산초도 좋지. 산초는 연애하고 싶은 남자. 그리고 유해진은 결혼하고 싶은 남자. 별명이 산초거든요? 아오, 매고파님 어서오세요.
입고 있어. 알았어. 쇼리베란 자 타이밍. 산초. 장군님은 바쁜 남자고. 아우 쇼리베라 고마워. 장군님은 비즈니스. 말 잘한다. 비즈니스. 방탄아, 그 소문 좀 쫙쫙 퍼뜨려봐. 내 딸기. 어, 내가 무슨 87이야. 8730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 밥 먹어. 밥 먹어. 여러분, 나 여기 소스 좀 가져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소스 좀 가져오겠습니다. 소스. 소스는 흑임자. 흑임자 소스. 나 지금 먹으면 맛있습니다. 아, 566님. 녹화 일시정지 해놨다가 붙이는 거예요? 녹화 버튼 눌렀어. 과지튀김 안 먹어봤어요. 낙지 한 마리. 옛날에 낙지가 한 마리에 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6천 원이야. 아, 210님 고맙습니다. 마미님 어서오세요. 있잖아 여러분, 있잖아요, 내 유튜브 영상 중에 응? 후식 있어요. 구워먹는 치즈 구워먹는 치즈 있는데 거기에 뜨거우니까 막 왜 시켜서 먹지? 왜 그냥 먹냐? 그래서 이 입을 왜 벌리고 먹냐? 막 이러시는데 치즈는 좀 뜨거울 때 먹어야지 덜 딱딱해져서 그런 거예요. 뜨거운 거 먹을 때 다
당연히 이렇게 돼서 입을 벌려서 먹는다고 하시는데 양해 좀 해주세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유튜브 친구분들. 그래서 아니 그리고 그 영상만 댓글이 한 댓글이 겁나게 달렸어요. 그 구워 먹는 치즈 그 영상만 사람들이 댓글을 겁나게 달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아 스트레스 안 받는데 오해하실까봐. 꼼주님 그것만 조회수가 이만큼 높아. 아이고 두사님 빨간색으로 어서오세요. 알았어 변두리야. 흑임자 소스. 흑임자 소스 맛있대요. 배고프면 빨리 밥 먹어요. 지금 저녁 시간이잖아. 나 오늘따라 왜 용트림을 왜 이렇게 많이 하지? 깔라맛이 한 두 번? 먹고 있습니다, 국도. 나 이거 첫 끼 아니고 아까 점심시간 때 그 더티땡신 보면서 골뱅이 무침이랑 떡이랑 도넛 단팥 도넛이랑 뭐 먹었지? 다 되게 많이 먹었어요. 소고기 묵국 있잖아요. 백종원 레시피. 소고기 묵국 백종원 레시피 치면은 영상 나와 하나. 거기에 먼저 소고기를 참기름에 볶아.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물을 볶아요. 같이 물을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 넣고 마늘 넣고 국간장 넣고 파 넣고 해서 끓이면 돼요. 어 그럼요 라뷰님.
무. 무를 볶는다. 무를 넣어서. 고기를 빨간색이 없어질 때까지 참기름에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를 넣고 무를 넣고 볶아요. 렌즈 켰어요. 육회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육회 만들었어요, 제가. 나 아직도 있잖아. 모질라면 하려고. 이거는 쪽파. 폴란드 그릇 이쁘지. 잡 써봐. 추천 고맙습니다. 육회도 네이버에 치면 레시피 다 있어요. 제가 입술 좀 크게 보이려고 인중이 길어서 입술 산을 좀 크게 그렸더니 립 라이너로 한 거예요. 야, 지웠어. 아, 햇달라님 턱 관절이 안 좋으신가 보다. 나는 입술 못생겼어요. 입술이 조그만 게 아니라 얇아. 아유, 마키마키님. 임신하면은 이런 것도 못 먹지, 낡어. 아이고. 자, 눈으로 드세요. 눈으로 드세요. 맛있다. 요즘에 피부가 하도 건조해가지고 제가
1일 2팩을 해요. 그래서 좀 많이 안 건조해졌어. 육회 탕탕이 만들었습니다. 이거 단지 이만큼밖에 없어. 국간장을 넣어서 이렇게 색깔이 이런 거래. 낙지가 다 먹었어. 어머, 시엄마님! 시엄마님, 너무 좋아. 고맙습니다. 몇 인분인 건 모르겠는데요. 이 육회 450g이었어요. 리액션은 여러분 리액션 할 때만 딱 밝게 딱 하고 끝내는 게 좋아요. 히알루론산 토너도 있어? 엔트리. 진짜 얇아졌죠. 팔이 좋아요. 팩하기 전에 아이크림이랑 에센스까지만 발라요. 이거 코스트코. 낙지. 얘가 매운 거에 들어가야지 좀 꿈틀거리는데. 매운 게 다야지 꿈틀. 콩닥콩닥님이 10개 고맙습니다. 콩닥콩닥. 아이고, 4816님도 입덧 하신다고. 여기는 안 하지. 여기는 낙지 살아 있었던 건데 죽었어. 낙지 머리는 싱크대에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 달 입었는데 한 달 더 입어주면 좋다고 해서 입고 있는 거예요. 제 방에 임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갓! 미음치듯 하지마. 몸통도 먹는데, 몸통도 먹는데, 쓸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다리로만 한 거예요.
가사 네가 말 실수했잖니? 어? 임산부들 많네 하면서 미음 치읓했잖아. 쭝이 에봉 써니님 어서오세요. 미음 치읓이 뭐냐? 응? 잘 수상한 그녀님 고맙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아유, 유튜브로 매일 봐요. 술 안 먹어. 아, 이 지방흡입에 관해서는 제 인스타로 쪽지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릴게요. 아쉽죠? 아유, 새우장 먹방도 보셨어요? 내일 더 춥대요. 내일 더 춥대, 어떡해. 치킨 먹을 때가 제일 좋아요? 내 육대장 육대장 거기 홍대점 육대장 한번 가야 되는데. 아, 오월애님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뻑살님 곱창 곱창 이놈 이 낙지가 아유 꽁치녀님도요 하이님 어서오세요. 제가 좀 하이에요. 이제 여러분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이 하였던 살들도 누리끼리 해진다? 어? 누리끼리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바이바이.